자, 건강을 원한다면 혈액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좋은 건강을 소유하려면 답이 나와야 되겠죠. 뭐가 나와야 될까요? 좋은 피를 소유해야 한다. 네. 좋은 피를 소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흐름이기 때문이래요. 적당한 음식을 과식하지 않고서 있죠?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기를 준다. 즉 내 몸에 어떤 기능이 나빠졌다는 것은, 그렇죠? 기능이 나빠졌다는 것은 지금 무엇의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의 혈액이 문제가 있다는 거.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내 몸에 피가 너무 고생하고 있겠구나, 이 생각이 안 드세요? 네, 이것은 이제 혈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혈액이 뭉쳐있는 거. 근데 보통 혈액을 관찰해보면 혈전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10명 중에 5명 이상이 혈전이 있어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몸에서 체온과 몸의 산소와 뭐 여러 가지 그 혈전을 풀기 위해서 몸이 계속 노력하고 있대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지금도 과식을 하면 혈전이 생기고 지방을 먹으면 혈전이 생기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혈액이 이렇게 뭉쳐서 딱 어디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보통 심장 질환으로 쓰러진 사람이, 마른 사람이 잘 쓰러질까요? 뚱뚱한 사람이 잘 쓰러질까요?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잘 쓰러질까요?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이 잘 쓰러질까요? 뭐 이건 말하나 마나죠. 그렇죠.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훨씬 잘 쓰러져요. 정말 이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람들 보면요, 무섭습니다. 그냥 멀쩡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한국은 사망 1위가 암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망 1위가 심장 질환이래요. 그 정도로 심장 질환이 무서운데 그 이유가 사실 어디에 달렸다고요? 이 혈액에 달려 있다는 사실. 근데 사실은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심장 질환만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년에 1800만 명, 몇 천만 명이 거의 죽는 그 심장 질환은 돌연 사는 다 피할 수 있어요. 자, 유전적 결함이 안 좋아서 심장병에 걸리고 쇼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몇 명 안 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후천적으로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심질환. 그런데 그게 뭐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대부분 못 느끼고 살거든요. 어떤 병들은 암이야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커지는 거죠. 증상이 쌓이고 그 통증이 생기고 병변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심장질환이나 혹은 뇌질환들은요, 쓰러져 봐야 아는 병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평생 몰랐대요. 평생 내가 심장병인지도 몰랐대요.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뇌에 뭐가 있었던 거고. 이런 혈액들을 보면요, 이것도 예술적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이 이게 환자만 이렇게 되면 괜찮지 않아요. 환자만 이렇게 되면 그래도 좀 심각하진 않아요. 아, 환자니까, 병명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피라면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근데 제가 관찰한 결과로 10대 또 이런 혈액이 정말 많아요. 10대에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처음 오시는 봉사자들, 직원들도 해보면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혈액이 뭐 그냥 환자여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이런 혈액은요, 환자가 아니라도, 병명이 없어도 이런 혈액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자, 혈전이 생기는 원인이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혈전이 비교적 지방이 많은 분들이나 살이 많은 분들이 더 빨리 생기긴 하지만 우리는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네, 혈전이 생기는 원인이 있겠죠. 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자, 혈류의 느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네, 웃지 않고 찡그릴 때도 혈류가 느리게 움직여요. 웃으면 혈액이 빨리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 응고 과다입니다. 응고 과다. 혈액의 응고 과다는 혈소판의 역할인데요,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너무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혈소판이 직결이 되면서 혈액을 응고시켜버려요.
근데 그게 과다해지면 네, 이렇게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혈관이 코팅이 돼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R산으로 코팅이 돼 있는데 그 혈관에 상처가 나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먼저 모일까요? 네, 여러 가지 지방이라든지 그런 그 기름기들이 모이면서 거기에 쌓이죠.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혈관이 줄어들면 당연히 혈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혈관이 넓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보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점점 갈수록 혈관이 조금씩 부드러웠던 혈관이 조금씩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 완전히 딱딱해지고 굳는 것을 경화라고 하죠.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혈관이 벽이 이렇게 두껍게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건강관리했던 사람들은요, 그런 현상이 거의 비교적 적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대부분 이런 문제는 식습관의 문제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혈관 혈전이 생기는 원인을 다시 규명을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해드리면, 혈관이 좁아졌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혈관이 언제 좁아질까요? 혈관이 언제 좁아질까요? 네, 그쪽에 플라크가 형성되면서 지방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혈관벽이 커지면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네, 혈관벽이 이렇게 붙으면서 줄어들어요. 그리고 혈액 자체에, 혈관 말고 혈액 자체에 지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죠. 콜레스테롤이 합쳐서 200 이상이면 되게 높은 거예요. 채식을 하면요, 뭐 140, 50은 아니지만 그래도 150, 160, 170 이 정도로 유지하셔야 암이 사라지는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수가 되는 경우, 네, 탈수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혈전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혈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동맥혈전과 정맥혈전. 물론 동맥혈전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동맥혈전이 되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맥혈전도 그것이 오래되면 사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정맥혈전 같은 경우는 하지정맥 같은데 그 허벅지나 종아리 이런 데 되게 많고요. 그 정맥활동을 잘 하지 않으면, 즉 우리 몸에서 지금 이렇게 혈전이 곳곳에 쌓이지만 그 정맥 쪽에 쌓이면 사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별로 신호를 못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에 여러 가지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자, 혈관이 저렇게 좁아지면 혈액의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럼 마치 호스를 앞에 누르면은 수압이 세지죠. 똑같아요, 혈압이.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그 스탠드 관을 심죠. 그래서 거기에 더 좁아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게 최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옆에서 또 막아요. 계속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를 먹죠? 혈압약을 먹죠. 혈압약을 먹는 건 이제 혈액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혈액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 뇌와 신장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 혈액을 저항하게 하면은 결국 뇌와 신장이 이제 합병증이 오게 돼요. 그래서 혈압이 오래되면 어디가 망가져요? 대부분 심부전증이 되죠. 뇌도 망가져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혈압도 안 좋은데, 근데 혈압이 있는 게 사실 정상인 거예요. 혈압이 있어야 혈액을 많이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압을 낮추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혈압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와 혈압이 암과 똑같은 방법의 치료로, 또 암이 당뇨와 혈압과 똑같은 방법의 자연 치유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혈전이 있다면 당장 하셔야 될 것들, 네. 먼저 육류, 유제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 끊어야 돼요. 혈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네, 물을 많이 마시고 디톡스, 그 다음에 과일 충분히 먹고요. 그 땀이 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나 어른분들은 좀 주의하시면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고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한 일주일만 해도 혈전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혈전이. 그러니까 나이가 한 60대, 70대, 80대도 일주일이 지나면서 혈전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콜레스테롤 수치 다 떨어지고 정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응? 눌러주세요.